안녕하세요. 대구 아재입니다. 대구 아재의 예향집의 맛집 탐방. 오늘은 거창입니다. 거창. 거창 가막산 꽃구경 가려다가 이제 맛집 찾아왔습니다. 맛집은 왕우놈 쌈밥 앤 약닭 뭐지? 오리백숙인가? 하여튼 거창 아시스 내리면 근처 바로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왕우놈 쌈밥 오리불고기랑 돼지불고기 같이 해서 맛있게 삼합삼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출발! 그래서 거창 ICS 내려서 이쪽으로 좀 오시면 첫 번째 상거리에서 오시면은 여기서 우회전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왕우놈 쌈밥 약닭 약오리탕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따라라라따. 자, 일단 쌈이 나왔습니다. 쌈 나왔습니다. 자, 여기 KDB랑 상치랑 당귀랑 그리고 요 뭐 상치랑 겨자채랑 뭐 이렇게 여러 개 쭉쭉 나왔습니다. 제대로 보이셨나요? 아, 요 당귀가 좋습니다. 당귀요 삽살하게 입안에 뭐 향이 막 만지고 나면은 냄새가 막 손에 냄새가 막 허우. 한상 나왔습니다. 자, 한상. 짜라라라 짜. 요거는 된장찌개. 이게 이제 오리 불고기. 오리 불고기야? 오리 불고기. 그냥 불고기 아니야? 이것이 특수 쌈장입니다. 우렁 들어가는 우렁 보시죠. 우렁. 우렁이 들어가는 특수 쌈장. 여기에다가 쌈 싸먹으면 맛이 기가 찹니다. 나머지 반찬은 이제 뭐 이렇게 고추 뭐 열무 이렇게 막 소소합니다. 이 집이 쌈밥집이다 보니까 쌈밥이 줍니다. 줘. 저 참고로 여기는 제육입니다. 제육. 여기가 제육이니? 바뀌었어? 여기가 제육인데? 오리가 이게 오리였다. 이거 오리 맞다니까? 오리 맞아? 오리. 자, 일단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쌈밥이니까 골고루 넣고 안 들려? 제육입니다, 제육.
기억보다 오래 먹었어. 우와, 크기. 한사 쌈장은 좀 못 먹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보여줄게.
이래도 먹는데 저렇게 포도하면 보라색 포도. 이런 보라색 포도는 아침에 몰라서. 아트가 안 보인다고. 왜요? 나 근데 있어. 언니도 먹어봐, 맛있다. 나 먹어봤다고. 랑가탕도 아니고.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다. 버찌가 철인지 몰랐어. 난 버찌는 그냥 버드나무가 아니라 그 버찌 누가 그 얘기했는데? 버나무 열매라고 누가 얘기했어. 진짜 버나무 열매 줄 알았지. 난 버찌라는 거 근데 몰라. 우리나라 명이 버찌고 우리나라 이미 버찌고 그 옆에 체리 있네. 버찌 체리가 아니라 버찌가 체리라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그걸 버찌라고 불렀다는 거지. 버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왜 잘못 있었다는 건가? 그런가? 정말 힘들었다 이거. 공기 건져 먹어. 알았다. 밥 한 공 답이 오고. 한번 먹어봐. 먹을래? 쌈장 답이었습니다. 오리불고기. 된장까지. 쌈도 두 개. 삭제만 몇 개 난 거 다 먹었습니다. 아, 먹고 나왔습니다. 그 차가면은 이제 저 김창 가는 길에 있는 저 대전식당 갈비탕이라든가 고깃집에 삼산유수의 갈비찜, 그리고 그창 시장 안에 있는 뭐 피순대국밥이라든가 아니면 뭐 창성식당이나 근영가게에 있는 그 비빔짬뽕, 그리고 붕어곰탕이라든가 그창 그 탕국수도 유명합니다. 지금 요 집 왕우렁 쌈밥 요것도 추천드릴 만합니다. 왕우렁이 들어가 있는 우렁이 들어있는 특수 쌈장에서 먹는 쌈밥, 아 추천만 합니다. 맛도 좋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배부리 먹었으면은 이제 아스타 쿠카로 유명한 그창 가막산으로 이제 놀러 가보겠습니다. 요즘 인스타에서 하풀입니다. 하풀 막 국화꽃이 만발하고 사진이 막 멋지게 나옵니다. 풍력발전소도 있고. 그 사진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김에 맛집 탐방 이제 여행하러 갑니다. 맛집 탐방 끝나고 여행하러 고고고. 한 2.5km 남겨놓고 차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차 갓길에 차 주차하고 이렇게 사방사방 걸어갑니다. 강제 또 트레킹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등산 등산 오르막길. 자, 올라가 보시죠. 힘들어. 오르막길. 이리 보면 내리막길. 아, 일로 가고 싶어. 이리 가면 오르막길. 아, 최근에 따님이 둘이를 달래가면서 이제 목적지 풍림발전단지부터 해가지고 이제 아스카 고카밭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저기가 그창군이고요. 자, 이제 꽃 구경 시작하겠습니다. 렛고 렛고. 우와, 막상 오늘 사람은 뭐 넓으니까. 오, 국화밭. 자, 아, 목말라.
그때는 갈 때가. 오, 들은 차례까지. 대과자입니다. 와, 올라갈 때는 막 죽을 땅 살도머리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막 금방입니다. 그냥 뭐 숨어 몇 번 쉬고 뭐 이렇게 틀려 내려오면 금방 내려옵니다. 지금은 교통 통제돼 가지고 입구에서 지금 차단돼 있는데, 아, 올라가는데 뭐 진이 다 빠졌습니다. 거의 한 차 대놓고 걸어가는데 한 50분, 거리가 한 2점 몇 킬로 가는데 한 50분 정도 걸었습니다. 아, 입구에서부터 밀려 가지고 그냥 한 두세 시간 기다려야 차 타고 올라가는 게 괜찮은데, 아, 보시려고 그러면은 한 오전 일찍 한 9시나 10시 전으로 도착하셔가지고 올라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올라가면 산 정상이다 보니까 바퀌도 없이 예전에 봤던 그 영천 보현산 천문대 앞에 있는 그 천수느림길 그 시루봉처럼 주변에 바퀌없이 뻥 뚫려는 게 경치는 좋습니다. 꽃들도 이쁘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그 감성사진처럼 찍으려고 하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 피었을 때 순간 포착을 빨리 찍어야 되고. 하여튼 오시려고 그러면 아침 일찍 오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거창 감악산에서 대구 아지아에 여행하며 맛집 탐방이었습니다. 아, 너무 힘듭니다. 집에 가면 바로 떨어지도록 합니다.